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놀라움을 넘어서 우리나라 진짜 잣됐다 싶은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아이가 시험을 못 봐서 제가 학교를 찾아갔는데요. 애가 쪽팔린다고 자퇴를 하겠답니다. 이게 다그 망할 교수가 원흉이에요. 원제, 대학생 아이가 자퇴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글을 쓰는 건데, 자녀가 있는 분들 보시고 조언 좀꼭 해주세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데요. 얼마 전에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끝났다곤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아들,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말하길 한 전공 과목 시험에 20분 정도 늦었는데 시험을 아예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랬냐라고 다시 한번더 물었더니 그날 늦은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늦잠을 잤답니다. 사실 그래요. 저희 아이가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지, 2주가 지나도록 저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그 과목 담당 교수와 연락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아이 학과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우리 아이 담당 교수 연락처 좀 알려달라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뭐 개인정보라서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선생님 개인 카톡으로 연락하며 지냈는데, 교수는 뭐 다른 종류의 개인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 내가 너무 오바를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보일까 싶어가지고, 일단 알았다 하고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학과 사무실에 살짝 찾아갔고, 거기 직원한테 다시 한번 우리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 수업은 그 학생이 직접 교수와 상담을 하면 된다 이러길래 후딱 돌아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 학과 사무실에서 제 옆에 있던 학생들 몇명 중에 저희 아이와 같은 수업을 듣는 애들이 있었던 건지 뭔지, 그 아이들이 무슨 사이트, 예타, 예타, 에타? 아무튼, 거기다가 이 일을 작성해가지고 저희 아이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나 봅니다. 저희 아이가 이걸 봤는지 조금 전에 격분을 하면서 거실로 뛰쳐나와 이걸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저를 막 원망하면서 이제 엄마 때문에 학교 못 간다. 자퇴할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이고, 아이 도와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 한명 때문에 결국 이런 사단이 났네요. 아이고.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헐, 말로만 듣던 일을 실제로 보다니 충격입니다. 게다가 자녀가 무슨 초등학교 2학년도 아니고 대학교 2학년. 아, 그리고 아줌마, 사단이 아니고 사달입니다, 사달. 어머니, 알겠나요? 2번. 에? 교수 때문이라니. 지금 장난하세요? 이번 일은 교수가 아니라 님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너 때문에.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5분도 아니고 시험을 20분씩이나 늦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또, 이런 문제는 님 아이가 교수랑 직접 해결하게 놔둬야지 학부모가 거기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엿한 성인이고 대학생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님 스스로가 걔 진상 학부모라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애들이 옆에서 듣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글을 다 올리겠냐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3번. 아니 그 상... 아니 그냥 다시 들으면 되는 거지. 엄마가 완전히 미쳤군요. 날벼락은 당신이 아니라 자식이 맞은 겁니다, 이 아줌마야. 4번. 아유, 도대체 뭘쳐 잘했다고 여기다 글까지 쓰고 그럽니까?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숨도 못 쉬겠구만. 그리고, 애가 대학생인데 말끝마다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어이구, 어이구. 5번.
세상에, 이런 엄마들이 정말로 있군요. 교수 한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당신 아이가 늦어서 시험을 못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억지를 쓰려고 교수 번호를 알고 싶은 겁니까? 내가 다 궁금하네요. 추가? 아무래도 제가 도와주고자 한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희 애가 하는 말을 듣고, 당신 미쳤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본문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지우겠습니다. 이러고 진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 반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 댓글 1번. 야, 이 아줌마, 그 학과 사무실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떼를 썼으면 옆에 있는 학생들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을까? 그냥, 아이고, 교수님 번호 정말 알 길이 없나요? 정도로 조용히 묻다가 거절당하고 되돌아 나온 거였다면 다른 학생들도 무슨 일인지 누군지 특정도 못했을 텐데. 분명히 이 아줌마 거기서, 아니,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늦잠을 잔 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교수 번호 뭐냐고! 이런 식으로 언성 오지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니 새낀 게 특정된 거 아니겠냐고. 끌끌끌끌끌. 대댓글. 아우, 미친. 내 기꾼형이 되고 말한 줄 알았네. 음성 지원 좆되는구만. 소름 돋는다, 정말. 완벽주의지만 시험은 20분 늦었다고 합니다. 끌끌끌끌끌. 완벽주의 맞네. 완벽하게 늦은 거야. 2번. 저 완벽주의는 학생 본인이 아니고 부모가 강요하는 자식의 모습인 거라서 더 자퇴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는 완벽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시험을 못본 일개 대학생일 뿐인데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우리 애가 완벽주의자라서 시험에 20분만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교수 폰 번호를 왜안 알려주는 거야! 이랄지 했을 듯? 야씨, 이 아줌마 초중고 담임들 얼마나 시달렸을까?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끔찍하네. 레알이에요. 교수 한명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글쓴거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고통을 당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4번. 아니, 근데 말이지, 가끔씩 올라오는 이 글들, 이런 글들은 도대체 왜 아들 엄마 비중이 이렇게나 높은 걸까? 이유가 뭐야? 대댓글. 그냥 남미새가 애 낳고 엄마 되면 딱 저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2번. 맞아요. 남미새가 나중에 모질이 엄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은연중에 자기 아들을 남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우 씨. 우리 아는 언니가 있는데 아들 낳고 그 아들이 이제 두돌이에요. 맨날 지 남친이라고 부르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은 전 남친 이지랄. 구역질 올라와요. 이런 엄마들 인스타에 오지게 많죠. 자기 아들 보고 막현 남친, 남편은 전 남친 이러면서 어지럽습니다. 뭐 농담이다, 장난이다 이러는데 반대로 아빠가 자기 딸한테 내 여친, 우리 마누라는 전 여친 이러면은 그게 장난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5번. 이 글에서 제일 큰 충격은 저 엄마 마지막 말입니다. 그 교수 한명 때문에 이 사달이 났어요. 애가 쪽팔려 하고 엄마가 학교에 찾아간 걸로 이젠 학교 못 나간다. 엄마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 하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개소름이야. 차라리 아이고 제가 너무 오바를 한 걸까요? 이 정도로 끝났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여하튼 그래도 맨 나중에라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 보여서 다행이긴 하네. 뭐 워낙 욕을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건가? 어쨌든 끌끌끌. 살짝 찾아가 후딱 돌아와 끌끌끌. 지도 글 쓰면서 눈치는 보였나 보네. 간사하다 간사해. 어이구. 7번. 이보세요 교수님. 우리 애 아빠가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났어요. 7번. 야 나중에 아들 취업하면 가관이겠다. 혹여나 삼성에 취업하면 이재용 찾아가겠네 이 아줌마. 9번. 와이씨, 소름 돋네. 저도 얼마 전에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요. 그 썰을 좀 풀어보겠어요. 사실 나도 에타에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또 공개 저격이 될까 싶어가지고 닥치고 있었던 건데 이걸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제가요, 대학가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영업자죠. 얼마 전에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날도 아침에 오픈하려고 출근하고 있는데,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 그래서 뭐야, 손님인가 싶어가지고 받았더니, 웬 아줌마가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고, 제가 이게 무례한 부탁인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례를 할게요. 오늘이 우리 애 시험인데, 우리 아들이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어제 늦게 잤는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원룸에 가가지고 좀 대신 좀 깨워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일전에 와본 기억으로 자기가 이 근처를 와봤는데, 근처 가게마다 전화를 다 돌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나는 오픈 시간 임박했었고, 운전 중이라, 아니요,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끊었어요. 또 이날 하필 아침 안개가 심한 날이라 내가 다 기억합니다. 응? 이게 맞나 싶었죠. 아니, 초중고등 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어른인데, 자기 시험은 지가 알아서 봐야지. 더군다나 부모가 이렇게 개입을 한다는 현실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더라고. 깔깔깔. 아무튼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디, 이 글을 보니까 더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와요. 이야, 이게 요즘 현실인가 싶다. 나라 망하겠다고. 10번. 주작 아니야? 보통 대학교 홈페이지 교수 소개 들어가 보면 메일이랑 연구실 번호 다 나와 있잖아요. 대댓글. 연구실 번호야. 교수가 연구실에 없으면 못 받는 거니까요. 개인 핸드폰 번호를 요구하는 거라고, 저 아줌마는. 저런 사례들 장난 아니고 심심찮게 많아요. 장난 아냐? 저런 게 어딨어? 어디서 개 거지 같은 주작을 해? 주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데, 신규 가입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것도 이미 예전에 막았다. 그래서 소개로만 겨우겨우 가입할 수 있는 찐 고인물 아줌마들 모인 커뮤니티야. 게다가 본문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모두 본인 IP가 다 뜨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저기서 주작을 하겠냐? 맞습니다. 2번. 맞아요. 저 사이트 가입 막힌 지 엄청 오래됐어. 그래서 주작이라고 보기 어렵죠. 워낙에 고인물 사이트라서 이상한 루머도 한번 올라가면 반박할 수도 없어.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씨부리는데, 그걸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지게 많아. 그러니까 이건 주작이 아니죠. 그래도 저 댓글 쓴 사람들은 제정신이 박혀있는 사람들이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맞죠. 저 사이트는 주작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로 못해요. 가입 막힌 지 5년 넘었어. 나도 그래가지고 눈팅밖에 못하는 곳인데. 12번. 나 조교했는데 저런 학부모들 많이 있어요. 그나마 살짝 왔다가 조용히 돌아갔으면 괜찮은 거지. 교수님 연구실까지 쳐들어간 사람도 있다니까? 친구가 기숙사 사감인데 그 기숙사에 엄마 연락 진짜 많이 온대요. 13번. 아줌마, 그애 쪽팔리니까 얼른 다른 대학교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 전학 되냐고 물어봐라. 깔깔깔깔깔. 14번. 제가 법률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 딸빚안 갚거나 폰 요금 안 내가지고 소송 걸린 거, 이걸 왜 우리 애한테 소송을 거냐? 이렇게 따지며 찾아오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우리 애가 30대인 게 함정이죠. 특히 며칠 전 어떤 은행원이 요즘 2030들 혼자서는 은행 일도 볼줄 모르고 카드 계좌 개설이나 발급, 대출 신청 이런 것도 전부 다 부모들을 데려와가지고 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부모랑 갈 수도 있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욕하는 거 보고 어처구니가 다 털리더라고. 아니 다큰 자식 독립도 못 시킬 거면 그냥 그래요. 평생 끼고 사세요. 다 커서도 자립을 못하는 성인들은 세상에 나와봤자 민폐 덩어리일 뿐이니까 알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요. 지금 군대도 장난 아니래요. 툭하면 전화로 반찬을 보니까 꽁꽁햄 쓰는 것 같던데, 우리 애 입맛은 꽁꽁햄 종류를 못 먹어요. 그러니 반드시 꼭 땡땡햄으로 해주세요. 이런 부모들 엄청 많답니다. 심지어 여기 카페도 있어가지고 부모들끼리 똘똘 뭉쳐서 마음 카페처럼 활동한다고 해요. 와, 진짜 큰일 난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글도 있었죠. 그 딸이 나이가 서른인가 그런데 이제 첫 취업하고 이제 한다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엄마가 따라간 거야. 근데 이게 뭐 면접 대기실까지 따라간 게 아니라 면접장 안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뭐 월급은 얼마를 줄 거냐, 뭐 출근 시간은 언제냐, 뭐 야근은 하냐 안 하냐 막막다 물어보고.
정작 면접을 보러 온 딸은 말을 뭐두 마디인가밖에 못했다고 당연히 광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회사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우리 애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요. 막 이런 것도 엄청 많다 그러고 야근하고 있으면 빨리 집에 보내라 그러고. 큰일 난것 같아요. 이거는 자식을 진짜 바보로 만드는 거야. 아, 물론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본인이 뭐 자식들보다 오래 산다면 뭐 상관없겠죠. 죽을 때까지 보호하면 되니까. 근데 결국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먼저 가요. 그 가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참 아찔합니다. 그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